구티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새심을얻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뿐이 아니라 몽골에도 이 방송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티비를 보면서 몽골의 많은 교회를 지금도 짓고 있고 오늘도 희망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근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복음이 계속. 몽골에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편, 50편, 14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런 말씀입니다. 한 예배 광고 시간에 어떤 중년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베트남에서 전산 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이 교회가 소원하는 교회와 교육 간에 관심을 갖고 큰 돈을 헌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극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여인이 갑자기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자 그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을 이렇게 건강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헌신이야. 이렇게 말하니 아내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극한 환난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성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은 정말 아무 일이 없었을 때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격하면서 받은 구원을 감격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진짜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코스의 황제 월프리 오프라는 1954년 1월 29일 가난한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계 500대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40억불, 4조 8천억을 갖고 있는 그 뒤에 소유가 문제 아니라 미국 신문은 그가 신앙인이었다는 말에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신앙인. 그 어려운 데서 성과할 수 있는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나는 감사 노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극한 밑바닥에서, 정말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해가 질 때면은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일지. 그것이 자꾸 성공 비결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조그만 일에 또 극한 환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아들의 죽음, 극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미국의 A.W. 목사님 귀한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 질문에서 정말 이 목사님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진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